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코밀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쏟아져서 잘 산다는 거. 네, 진짜 와. 드디어 요트에 올라왔습니다. 파카 오늘 여기서 숙소 정했어요. 파카헤트. 위에서 내려보려고. 네. 이제 한참 걸리겠네요, 그죠? 작업이. 지금 비가 와갖고. 우리가 메리어트 멤버지만 오늘은 요트 때문에 특별히 바로 앞에 있는 파카헤트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자,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아, 근데 그래도 이쁘다. 좋다. 우리 요트 보자. 우리 윈디. 안녕 윈디. 저기 아래에 바로 윈디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올라갔다 왔는데 내일은 비가 안 오면은 저 윈디에 가서 안에 다 둘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요 옛날 이쪽 부산 해운대 사진인가 보다. 거의 메리어트 계열만 가다가 오늘은 이제 요 저거 마리나 때문에 하얏트를 왔는데 좋네요. 몽크볼 왜? 오늘은 저희가 부산을 늦게 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소원이 룸서비스 한번 시켜먹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 룸서비스 체험 한번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뿜뿜. 네, 들어오세요.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룸서비스 한번 시켜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뽕코벨 채널에 있고 그 룸서비스 한 거 이때가 봤는데. 이제 뽕코벨 TV 한번 구독해 주세요. 자, 오늘 뭐 시킨 거예요? 까나페 모듬. 모듬 이상한데? 까나페 셀렉션. 그리고 이건 양갈비. 맛있겠다. 그리고 배고프겠다. 자, 우리 바깥에 우리 윈디는 안 보이지만 마리나가 보이는 멋진 풍경에서 풍경 보면서 어디 안 나가고 여기서 먹기로 했습니다. 와. 원래 해운대 나가려고 그러다가 호텔 룸서비스도 먹어보고 정말 고마워요 피터팬. 자, 우리 새 요트 온 거 축하 기념. 먼저 먹자. 축하. 맛있다. 적당하지는 않아. 맛있어. 맛있어. 오, 양갈비가 저기로 와. 그 계란은 뭔가? 응? 이거 어디? 아까 내 집에서 가져온 거. 오, 좋고 좋다 이거. 이게 얼마야? 그거 7만 원. 이게 7만 원? 7만 원이고 이거 15만 원 오니까 지금 이게 지금 7만 원이었잖아 이거? 야야야야 7만 원짜리 양갈비가? 뭘 어떤 걸 했어? 인스타에다가 나 글을 하나 썼는데 약간 술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게 또 이게 확 돌아. 내가 알잖아. 나 술 먹고 책 한 권 쓴 거 망자. 오늘 비가 내일 안 온다고 그러니까 진짜 명품 요트들이 있거든. 그래. 명품 요트들은 인테리어가 이제 퀄리티가 다른 거야. 예전에 어떤 유튜버가 저희가 베네토를 사서 너무 좋아서 신나서 입고 저희는 되게 요트계의 BMW라고 신나서 탔더니 잠깐만. 아반떼 수준이라는 거야. 저희가 기분이 나빴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 요트의 클래스가 이제 우리 현대, 뭐 현대 기아차도 좋은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대량 생산 대중적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거는 하나 하나 이제 다 주문 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요트계. 근데 그런 요트들은 저희 같은 급 배로 봤을 때 한 두 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2배. 2배 더 비싸지. 그러니까 20억 달러 그랬는데 그때 기본만.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두 배는 더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중고배 명품 요트 중에서 잘 검증된 중고배를 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고 저희가 약간 새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어요. 아니야, 난 있었어. 나는 새 거보다는 잘 찾으면 그게 훨씬 좋다고. 잘 누가 잘 어떻게 찾을 건데? 그게 결국 시간이야. 그 시간이고 돈인 거.
그러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못하지. 네가라고 하면 또 댓글 달릴 거죠. 남편한테 저희가 동갑 친구라서 그래요. 아, 아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자기가 이거 하나 해서. 하나 먹고 하나 처먹고 해. 안 했어. 나 처먹어. 야 배불러. 룸서비스 이렇게 먹으니까 편하긴 하네. 이렇게 그래. 아주 편하게.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헤매지 마라 이제 그만. 저희가 와인 한 병 다 비웠고요.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먹고요. 야, 야, 무슨 열심히. 저희는. 어떻게 하지? 와, 너무 아프잖아. 1차 통지 어제 거 하고 있어. 몇 분인데? 아직 말 정리해야지. 아직은 좀 시간 더 걸리고. 말하는 것만 많이 줄이면은 뭐 한 10분 내로 줄이는 거야. 그치. 아, 광안대교가 보이는 뷰가 좋습니다. 저기 유람선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저기 마리나가 이쪽에 있고요. 아, 오믈렛. 네. 이 중에 선택하는 건가요? 여기 다양한 와인이 이렇게 또 와인 셀러도 있고 좋네요. 어, 부자기 책 모양을 쌓아서 만든 벽. 이런 인테리어 재밌네요. 이쪽은 마리나가 보이는 뷰. 아, 저기 저희 윈디가 있습니다. 부산 호텔들은 기본적으로 부산 어묵과 물떡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하얏트 물떡. 저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을 제공을 안 해요. 저희가 칫솔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제가 어제 한번 쓰고 근처에 칫솔이 없어. 그래서 어? 칫솔 어디다 버렸는데? 내가 썼잖아. 아, 내가 쓴다고 해야지. 제가 칫솔 같이 안 쓰는데 부부가 된 이후로는 종종 써요. 제가 먼저 쓰고 그 다음 피터팬 버리기 직전에 피터팬 있어. 그 다음에 버리는 거야? 자, 저기 호텔 체크아웃하고 이제 뷰티 점검 들어갑니다. 홍콩을 아직 어제 안 들어가 봤지? 어, 근데 지금은 정신 없다며. 아, 그럼 이제 전체적인 거 점검할 건 좀 점검하고. 근데 안에도 뭐 그게 설치를 해야 돼? 해야 돼. 어, 많아. 안에 그 전기 관련된 거라든가 조수기, 에어컨 이런 거 다 설치해야 되고 짐들이 다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안고 공간이 좀 지저분해. 아, 그러면 나는 안에 내가 세팅은 언제쯤 하시는 거? 다 끝나다니까. 우리 그거는 배 선상 새우 옮기고 나서 안전검사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아 그 다음에 안에 살림살이 넣을 수 있는 거? 어 그치. 어. 자 들어가 봅시다. 그럼 가져가야지. 자 일로 너 옮겨 자기 좀. 자 저희가 요트에 올라왔습니다. 아 우리 펑크벨 처음 올라왔습니다. 자 어떠세요? 와, 펑크벨? 와, 우리 옛날 배에 비해서 아 그, 어, 옛날 배에 비해서 많이 큰데 어. 그냥 그때 자기가 말한 대로 50피트 할걸. 50피트? 어. 자기가 50피트 하고 싶어 했잖아. 아 근데 아니야. 그래?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충분해. 우리 둘이서는 야 너, 안녕 하면 너 우리 서로 못 만날 거야. 요트에서. 아니, 너무 넓어서. 너무, 우리 집보다 넓네. 들어가 보자. 천천히 하면 되겠다. 자, 세진 냄새가 진동합니다. 자, 펑커벨 들어오세요. 네. 자, 들어오세요, 펑커벨. 우와. 어, 우리 집. 다라라라라. 다라라라라. 지금 처음 요트가 오면은 이런 이제 설치해야 될 것들이 다 배 안에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돼야지만 좀 정확히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방 여기 더블 침대 우리 집 침대보다 넓어. 넓고요. 그리고 예전에 윈디는 이거 반대는 데서 저희가 포개스 잤거든요. 우리 덩치가 한번 누워봐. 어, 어 분위기 좋아요. 따뜻한데? 어? 어. 어머 나 여기가 집 나 맨날 유튜브에서 그러겠다. 피터팬 이리 와요. 갈게. 자, 옆에 이거 열어보세요, 한번. 이게 이제 완전히 비차단화되고, 어, 그 밖에 시인성이 좋아. 어. 바다를 바로 보면서. 어, 그리고, 아, 환기는 창문으로 하면 되는 거. 어, 자. 어.
오. 이게 반대로 하면은 망 젖혀질 거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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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런 거 좋아. 응, 이런 이제 모기장 다 있고. 우와. 샤워실. 샤워실. 저 뚜껑 닫아. 이거 닫아봐요. 이게 딱 밑에 밑에. 아, 이제 힘을 하지 마세요. 어. 아직 아. 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차단시켜서. 괜찮아요. 물이 나. 어, 여기 나가겠는데 물? 어, 물이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어, 문이 이제 양측 문을 열어서 개방감이 좋아요. 어, 생각보다 나무 괜찮다. 나는 좀 너무 이렇게 산티나는 느낌일 거라고 했는데 괜찮아. 이, 밑에 이렇게 이게 분리,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해서 이걸 내리면은 평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침대를. 너 부엌 봐봐. 너의 공간. 어, 왜 내 공간이야? 아, 그럼 내가? 넌, 너 그 편견 좀 버려. 아, 아니, 그 너의 주 공간. 내가 보, 내가 보조 공간. 아, 냉장고. 어, 냉장고 어때? 괜찮아. 아, 아직 멀었어. 어. 야, 진짜. 그 저게 이제 팝업 올라가는 여기 그 들어가 있어. 설치해 돼, 아니. 아직 멀었네. 어, 근데 여기는 창문 이거 하나밖에 못 여네. 이게 그 환기는 어떻게 시켜? 그러니까 그거 열어봐. 어, 이게 물 떨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개방감을 넓혔어요. 여기 보통 이 라인에 수납장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위쪽에도 없고, 밑에도 바로 이렇게 요리하면서, 바로 바다를 이렇게 바깥 볼 수 있는 건 좋아. 그리고 스피커, 보스 스피커. 보스요? 어, 딱 여기 스피커에서 음악 나오고, 여기 이제 이렇게 더운 데 가면은 이렇게 하고, 어, 이런 것도 다 가죽 마감 돼 있다? 우리가 옥션에 속에 가죽 마감돼 있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어. 와, 이 벽지도 좀 같은 느낌으로 예쁘다. 어, 이 벽지도 좋다. 이게 이제 패브릭 느낌의 이제. 원목은 아니지만 이거 자연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어, 제가 무슨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네요. 날아오니까. 그 뒤쪽 봐, 뒷방, 뒷방도 되게 넓어. 넓은데, 아니, 진짜 넓어, 여기. 우리 방보다 넓어, 이게. 원래는. 근데 지금 여기 세일하고 이게 다 여기 뒤에 들어있어. 천정부가 낮아서. 어, 그치. 바로 화장실 통과할 수 있고, 안방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이 화장실하고 세면, 그 샤워실 분리된 게 있다는 거. 여기는 워크스테이션 공간인데, 여기 바로 여기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짐을 두는 주로 우리 창고로 쓸 공간입니다. 전기 시스템 이런 게 다 이쪽에 들어있네요. 저희가 이 뒤에 뒷자리에 세탁기 대신 냉장 냉동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이게 95리터 추가 냉장 냉동고. 우리 해외 3개 일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죽. 오, 이게 가죽 마감. 오, 느낌 좋다 이거. 가죽 마감. 근데 이게 딱 열어서 필기구 딱 두고선 자, 우리 출항합시다. 윈디 1973, 윈디 1973. 네, 저희 곧 입항하겠습니다. 네, 입항 허가 부탁드립니다. 그 압력계, 시계가 있고 여기 이제 시스템들 버튼 다 여기 있습니다. 무선 오토파일럿. 와, 그러니까 원래 옛날 윈디는 이거 반만 했어. 그 됐다 불편했는데. 와, 이렇게 커지나? 50비트짜리죠? 50비트짜리 완전히 뭐. 집 팔고 50비트로 가자. 집 팔고 50비트로 가자입니다. 아, 여기서 딱 보니까 좋네. 와, 여기서 막 공부하고 싶다. 엔진룰 열어보겠습니다. 엔진룰은 살짝만 올려도 잘 올라가요. 아, 편하게. 어, 이게 이제 얀마 57마력 엔진입니다. 기본 엔진이 아마 45마력인가? 아마 그게 이제 기본이고, 옵션으로 이렇게 57마력. 방음 이런 것들 처리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틀어보면 엔진 소리가 얼마나 소음이 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자, 나가볼까요? 이런 데도 이제 다 가죽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싸고 쌓여 있습니다. 데크, 코피 쪽은 다 나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깔끔하게 보기 좋네요. 그리고 세일은 시꺼먼 색이라며. 약간 시꺼먼 건 아니고 약간 좀 고급스러운 도저하고 비밀이 설치를 해야 되려면 기본으로 여기다 저희 태양열 했는데 100W 정도? 그거밖에 안 돼? 어. 실제 우리 뒤에 더 설치해야 되고 어, 앵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스트. 자, 올라가서 멋진, 요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장점이 옆에 사이드에 이 통로가 이동하기가 아주 좋아요.
특히나 이제 제일 큰 장점은 이 여기가 바로 기울어지면서 이거 넘어가지 않고 이게 코피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양측 다 이제 이게 전동 윈치 어? 이거 열어봐 뭔데? 이거 보관 걸 무슨 어 이거 지 잘하네 아씨 유튜브 경력 3년 차야 폴더블 저희가 워낙 많이 걸려봐서 폴더블로 해서 들고 있고 속도날 때 조금 저항을 더 줄여준다 여기다가는 라인 커터를 이제 달 예정이고 지금 주문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트랙터블 바우스러스터입니다. 이게 전원을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프로펠러가 나오게 되죠. 스터의 이제 붙는 아래 부분이고요. 이번에 위스커폴을 설치했습니다. 위스커폴 배 물에서부터 20m 정도 높이까지라서 그 다리 교량 통과할 때 한 20m 정도는 안전성 줘야 된다. 민경아 이거 여기까지 올라갔었잖아. 예전 거보다 훨씬 더 높은데 올라갈 수 있겠어? 아, 내가 올라가야 되나? 이 킬은 1m 70 정도 될까? 너 서봐 저 밑에. 자, 그 뽕커벨의 킬을 공개하겠습니다. 뽕커벨의 킬은 1m 70입니다. 그리고 킬의 높이도 1m 70이 되겠습니다. 수선 기준으로 2m 30 정도. 안녕. 자 우리 일주일 후에 보자. 다음 주에 올게. 사진 찍자. 거기다 놔두고. 그래. 잘했어, 뽕커벨. 지금 2월 말까지 조립이 완성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이제 호텔 생활을 좀 더 하고 세컨 하우스로서의 호텔은 2월까지 그 다음부터는 세컨 하우스로서의 요트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트 언제부터 내가 내부할 수 있는 거야? 나 빨리 하고 싶은데. 2월 말. 2월 말? 어. 아마 2월 말에 지금 안전검사 들어갈 거야. 물에 내려갔고 그러면 그때 이제 안전검사증을 받고 그걸 가지고선 등록을 해야 돼. 요트 등록. 등록을 하면은 이제 세금 내고 그럼 이제 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운행할 수 있는 거야. 나 집에 가고 싶다. 추워. 어디 가서 그냥 영상 저기 촬영해라. 영상 저기 정리해서 녹음을 올려야지.